씨,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군대 시절 신병이 들어왔는데 누나가 있다는 겁니다. 고참들은 야 누나한테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래. 자 여기서 사진을 보내야지 말아야 될지 라고 했죠. 하지만 신병은 매일 고참들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난 고참을 야 고참이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면 신병이 거역해. 신병은 많이 쫄았는지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한다더군요. 고참들은 신병이 정말 전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신병 따라갔더니 전화로 누나에게 그랬대요. 누나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제일 예쁜 사진을 보내줘야 돼. 선임병들이 누나 사진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고참들은 기대를 품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누나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고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봉투를 뜯어봤죠. 그런데 정체 모를 사진에 고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던 사진과 함께 있던 누나의 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거 누나 태아 사진이야. 누나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이쁜 사진이야.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심혈을 다해서 골랐으니 고참님들이 만족했으면 좋겠구나. 안채용 검증. 고참들은 깔깔 웃었고 매일 볼 수 있게 신병에 관물 대붙여 놨어요. 제일 예쁜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태아 사진을 보낸 신병이 누나. 아 귀엽다 이 누나도 진짜. 안 그럼 자신 사진 하나도 없었겠지 뭐. 센스쟁이일까 아니면 동생의 군생활이 꼬일까 봐. 아 잘하셨네요. 진심일까요? 휴. 가족도 도움이 안 되네요. 휴가가 들어갔죠? 휴. 가족도 도움이 안 되네요. 센스 있어요. 아, 이 집안이 센스가 있네. 어? 신청곡은 현영의 누나의 꿈. 김성훈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여름, 정확하죠? 여름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미모의 마술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개구리와 정인의 미술. 아 이게요. 이게 이 녹음까지 해서 우리가 한 5시간째 지금 떠드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막 혀가 꼬여요. 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좀 창피한 상태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이고 프로인데 아니 프로들이 이렇게 아마추어들 앞에서 이렇게 말실수한다는 거 우리 굉장히 낯뜨거워요. 미모의 마술 선생님이셨어요.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통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은 뒤편에 이름을 적어 제출을 합니다. 미술 시간이 있는 며칠 뒤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구 1호가 누구야? 누가 이름을 안 적고 장난을 절마? 어? 방구 1호 누구야? 저희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어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림 한 장을 손에 드시고 다시 한번 방구 1호가 누구냐고? 지금 장난해? 너무너무 화가 난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방귀호인데요. 방구 1호. 방구 1호. 붓을 죄송합니다. 저기 붓으로 쓰다 보니까 숫자 일자가 따로 떨어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방 귀여운데 붓으로 쓰다 보니까 일자가 떨어져가지고 방구 1호가 된. 아필인 친구가 이름 쓴 건데 방구 1호로 선생님께서 착각을 한 거였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많이 민망해 하시며 방귀호에게 사과하셨어요. 신청은 남팔도의 방구타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에 신랑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식탁에 쭉 둘러앉아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는데 저희 집 중일 아들이 신랑 친구 부인한테 저기요 여기 상추 좀 주세요 하더군요. 제가 바로 남을 했어요. 야 저기요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친구의 아내분이시잖아. 어 외숙모? 야 외숙모는 좀 멀게 느껴진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흔히 뭐라고 부르지? 아이들이 부모님의 친구들을 부를 때 보통 남자는 삼촌, 여자는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전 이모라는 대답을 유도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아 제수 씨 여기 상추 좀 주세요. 제수 씨, 아, 맞아 아빠의 친구야네. 제수 씨. 아들은 아빠한테 뒤통수를 맞았대요. 야, 아빠가 제수 씨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지. 제수 씨 여기 상추 좀. 아빠가 뭐라 불렀지? 아빠 제수 씨. 아 오케이. 제수 씨. 이만. 장미자 씨 예 사연입니다. 친구가 한약으로 효과를 봤다며 한방 다이어트를 추천해 주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에 상담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과음을 심하게 한 관계로 한의원까지 가는데 가족 아주 속이 그냥 울렁거리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예약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참으며 갔어요. 하지만 한의원 문을 열자마자 독한 한약 냄새 때문에 속은 더 뒤집어지고 난리였죠. 아무튼 예약했다며 말하고서는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저를 불렀고 전 흐리멍텅 어질어질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마당놀이의 대가이신 윤무식 선생님과 진짜 똑같이 생긴 한의사가 제게 물었어요.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이거 여자분이네 이게. 장미자 씨. 장미자 씨. 오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대답을 했어요. 속으로는 오바이트가 하고 싶었던 마음에 잘못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잘못 말한지를 저는 또 그때 그 순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한의사의 둘의 어긋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번은 다이어트, 그분은 오바이트를 생각한 겁니다. 예, 오바이트를 하고 싶다고요?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바이트를 화장실에서 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선생님이 오바이트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죠. 야, 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오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예약까지 했잖아요. 하하, 그럼 이거 오바이트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왔죠. 아하, 오바이트가 안 돼서 예약하신 환자는 처음 봅니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 나 참 희한한 한의원이네요. 오바이트를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으로 하라니. 한의사는 절 정신나간 여자 보듯 했고 저 역시 별 이상한 한의원이 다 있다고 싶었죠. 속은 또 거북해졌고 자꾸만 트림이 나오기 시작하자 한의사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가져다주며 버럭하며, 아니 화장실을 빨리 가시던지 아니면 신경정신과를 가시던지 하세요. 아니 여기가 한방 오바이트. 어머! 아! 그제 저는 다이어트란 말을 계속 오바이트로 한 걸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도 민망해서 저는 그대로 한의원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한의사님,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불어서 죄송해요. 아, 신청곡은 손담비에 미쳐서. 아, 이걸 예.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걸어야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고개 숙여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문득 허리를 한번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체를 일으켜서 허리를 펴 뒤틀려고 한쪽으로 몸을 좀 기우뚱했는데 귓가에 누군가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상체를 일으켜서 허리를 이렇게 뒤틀려고 이렇게 했는데 뛰지 마요. 바로 제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한쪽에 허리를 이렇게 펴는 모습을 보고 방귀를 뀌는 줄 알고 뛰지 마요. 끼지 마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끼지 마요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방구 안 끼는데요. 아저씨는 사과도 빨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범죄는 항상 예방이 중요해서요. 범죄? 아니 무슨 범죄? 분명 뭐가 독특한 철학이 있는 아저씨는 분명했어요. 전 속으로 아, 나 참자 그러고 다시 스마트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꾸리꾸리한 방구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곧바로
저에게 저를 속이셨군요. 저 안 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을 아저씨는 믿지 않는 듯 침묵으로 무시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저기요 아저씨 저 진짜로 안 꼈거든요 제가요. 그러자 아저씨가 정말 귀찮다는 듯이 그만 말하라는 듯이 네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와 정말 정말 진짜 억울했어요. 우리 들에서 가장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가 뭘 안 떠나가 그게 떠나가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왔어요. 자꾸만 아저씨의 그 말 저를 속이셨군요 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고 진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아니거든요. 혹시 아저씨가 끼신 거 아니에요? 신청곡은 조용필의 난 아니야. 협력사에 보낸 서류라고 네, 익명의 여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협력사에 전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열심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송을 하고 해당 파일을 열어 항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모타를 쳤네요. 각 항목별 인도 방법, 제출 시 2주 이내, 자료 제공 따닥딱, 대가 여부, 대가 없음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대가 없음을 대강 버슴이라고 보냈어요. 나 미쳤어요. 자판 쓰다고 비읍 시옷 하고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파일은 이미 협력사에 절단돼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쳤어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근데 자 보세요, 제출 시 2주 이내 대강 버슴. 자, 2주일 내에 대강 벗을 거예요. 2575님 펑원그립이라고 직접 양심적으로 펑원그립이라고 어디 와서 이것도 노력이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사연 잘 살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 거 부탁해요. 난 고등학교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지각을 했죠. 카리스마 넘치는 담임선생님은 학생에게 호통치셨어요. 너! 대체 지각이 몇 번째야? 이렇게 벌점을 쌓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 벌점 쌓이면 어떡할 거야? 어? 그러자 그 친구가 조용하게 하는 말. 쌓이면 도미니 쌓이면 D-O-M-N-S-G-O-O 벌점이 쌓이면 도미닝 뭐? 벌점 쌓이면 어떡할 거냐? 뭔 헛소리야? 벌점 쌓이면 어떡할 거야? 쌓이면 도미닝 쌓이면 D-O-M-N-I-C-O-O 친구는 제대로 후드려 맞았어요.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아직 방귀도 트지 못한 새댁이에요. 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신랑 있을 땐 큰일 보러 가는 것도 부끄러워 변비가 생겼죠. 그러다 며칠 전 간만에 급신호가 와서 신랑 퇴근 전에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요. 근데 워낙 밀려있던 터라 그만 변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야, 많이 참았나 보네. 공룡만큼 싼 모양이다. 뚜껑 위로 올라왔나? 죄송. 신랑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다급하게 근처 사는 친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변기 잘 뜯잖아. 방법 좀 알려줘. 그러자 오빠는 집에 초 있어? 초 양초 있긴 있는데 얼른 초 빨리. 전 선물 받아서 아껴두었던 비싼 양초를 쓰기로 했죠. 변기를 뚫을 수만 있다면. 찾았어 오빠. 이제 어떻게 해? 우선 불 붙여. 붙였어 오빠. 자 이제 그럼 빌어. 비나이다 제발 변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발 변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그 정수도 하나 떠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오빠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 뚫어뻥 사갖고 오셨대요. 네. 진짜 웃긴 오빠네. 재밌는 오빠시네. 재미난 오빠네요. 네. 옥자영 씨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살일 때 만나 8년 연애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예요.
주는 행복을 느끼며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도 생기고 이제 저희 딸아이는 5살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모든 게 아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주말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가을 단풍을 보며 손을 잡고 걷고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도 봤죠. 밤 9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죠. 저는 졸려하는 아이를 챙기고 있었는데 신랑이 소파에 덜썩 앉으며 아련하게 말했어요. 아, 아쉽고 잡고 싶다. 순간 울컥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함께 보낸 하루가 아쉽고 가는 걸 잡고 싶다 뭐 이런 표현, 그 표현 자체가 시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정하게 신랑에게 말했어요. 자기 오늘 그렇게 좋은 하루였어? 어? 방금 그랬잖아. 오늘 하루가 아쉽고 잡고 싶다고. 두근두근 설렘설렘 글썽글썽.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좀 전에 뭐라고 한 거야? 아, 안 씻고 자고 싶다. 어쩐지. 야, 꺼져! 냄새라니까 꺼져! 야!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죄다 익명이죠. 사연이 구리기 때문에. 네, 저희 반에 소심하지만 마음이 착한 호찬이라는, 아, 찬자가 들어가네요. 호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는 학기 초 5교시 저희 반 부담임을 맡고 계신 호랑이 선생님 시간이었어요. 아, 선생님은 다 호랑이에요, 그죠? 네, 하필 호랑이 선생님 시간에 호찬이의 배가 아팠어요. 선생님. 왜? 호랑이잖아요.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안 돼! 참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럼 빨리 갔다 와! 아, 포기가 빠르네요, 이분이요. 그렇게 호찬이는 복도 끝에, 복도 끝에 화장실로 갔고, 이날이 호찬이 징크스의 서막이 되었어요. 다음날 6교시 호랑이 선생님 시간, 멀쩡하던 호찬이의 배가 또 아프기 시작했고, 호찬이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안 돼! 너 어제도 갔다 왔잖아, 임마! 참아! 배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호찬이의 간절한 부탁에 화장실을 보내줬죠. 또 다음날 7교시 호랑이 선생님 시간. 설마 오늘도 있던 호찬이는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호찬이가 손을 드냐? 안 돼! 또 배 아프다고? 너 임마! 내 수업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호찬이의 장상태를 의심을 품은 선생님은 호찬이를 화장실로 보내고 본일을 보는 곳을 따라가서 확인을 했어요. 호찬이가 거짓말 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였죠.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선생님은 호찬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가서 확인을 했고 호찬이는 어김없이 큰일을 봤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오히려 호찬이의 그런 장애에 감동을 했고 그런 호찬이를 불러서 딸 학교에서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놓고 농땡이 치는 애들이 많았는데 의심해서 미안하다. 장관리 잘하렴.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하고 응원까지 해주셨대요. 그렇게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담임선생님과 부담임선생님의 한 줄 평이 있었는데 부담임인 호랑이 선생님의 한 줄 안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똥을 정직하게 쌈. 그들의 호찬이의 별명은 정직하게 똥을 싸는 남자 정똥남이 되었어요. 신청곡은 빌리 조엘의 어니스트. 재밌다. 잘했네 정똥남. 김민엽 씨. 국어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95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는 안 죄송하나 보네. 네, 일단 이번한테 되게 죄송한 모양이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셨어요. 아, 죄송한 일이 있었겠다. 수능을 앞두고 국어 수업은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시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정답은 오지선다.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답을 골라야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게 문제를 내셨죠. 자, 1번 문제. 답이 뭐죠? 답을 몰랐던 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얼버무리며 대답을 했어요. 응반. 다시 한번 해줘봐. 응반. 응반. 응반이요. 그러자 고 선생님께서는 응반이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응반. 그러자 고 선생님께서 그렇죠, 2번이죠. 하시는 겁니다. 귀가 안 좋으신 선생님은 제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다음 문제를 내셨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 시조의 이름은 몇 번이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5번. 그렇죠, 5번이죠. 예, 예. 저는 점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우등 국어 우등생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1번부터 5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음반 이란 것을요. 저는 밤마다 음번 비법을 전수해줬고 국어에 자신감 없던 아이들은 모두 음번으로 국어 우등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선생님께서는 국어 우등생이 된 저에게 또 문제를 내셨죠. 자, 오늘의 1번 문제. 예, 이거 몇 번이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음번. 그렇죠, 1번이죠. 민혁이가 정말 그 잘해요. 어? 자, 그럼 다음 문제요. 2번 정답은요? 음번. 선생님의 격려에 업된 제가 너무나 큰 소리로 음번을 외치자 음번! 갑자기 선생님께서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소리쳤어요. 야, 민혁아! 김민혁! 너 뭐라고 했어? 음번!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너 보시던 시선을 책으로 옮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번이죠. 저는 무사히 국어 5등생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3번. 진짜 웃긴다. 저는 1만 원. 저는 1만 원이요. 저는 7만 원이요. 그럼 1만 원입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혼자 홈쇼핑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때론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흥미진진하죠. 여름을 맞아 고가의 고급 형광색 팬티를 광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형광 팬티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형광색 팬이랑 티가 있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형광색 팬티를 시켰는데 형광색 팬과 티가 오다니. 저는 황당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여보세요. 제가요 형광색 팬티를 시켰는데 형광색 팬이랑 티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물건을 팝니까? 상담원 알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네네 고객님 택배 상자를 잘 살펴보십시오. 형광 팬티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첫 개시 사은품으로 형광 팬과 티도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대박, 상자를 잘 살펴보니 정말 형광 팬티도 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거더라고요. 형광 팬티를 사면서 사은품으로 형광 팬과 티를 주는 거 정말 센스 있지 않나요? 하하하하하. 신청곡은 박정훈의 최고의 선물. 서수진 씨, 저는 이제 막 6개월이 된 아기를 둔 아기 엄마예요. 아기 낳기 전엔 가끔 나름 꾸미고 다녔던 저도 아기를 낳고 나서는 얼굴에 발라봤자 비비크림, 레깅스와 방한 부츠가 외출 필수 아이템이 돼버렸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모처럼 집에 있는 주말 간단하게 제육볶음을 해먹기로 했죠. 고기만 사오면 되겠네. 나 좀 걷고 싶으니까 남편 아기 좀 보고 있어. 내가 후딱 고기 사올게. 대충 옷을 주워입고 비비크림이라도 바르려고 화장대로 갔어요. 남편이 아기를 봐주는 덕분에 느긋하게 비비를 바르자 립글로스를 바르고 싶어졌어요. 립글로스를 문질문질 바르자 볼에도 터치를 해주고 싶어졌어요. 볼 터치를 하자 남편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고기 사러.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밋밋했어요. 아이섀도우를 쳤다 보니까 한때 놀던 시절 색칠하던 세미 스모키가 땡겼어요. 쓱쓱 세미 스모키로 없던 아이라인을 만들어 놓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스카라도 칠했습니다. 풀 메이크업. 이 차림에 레깅스에 어그를 신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겨울에 스타킹에 반바지. 남편이 제 꼴을 보며 웃겨 죽으려 하면서 또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가? 고기 사러 가. 전 그렇게 돼지고기 앞다리살 한 근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풀 메이크업하고 스타킹 신은 채로 제육볶음을 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제가 화장만 하면 고기 사? 진짜 실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네요. 아, 재밌네요. 이것도 재밌다. 은근히 재밌다. 실생활 속에 있는 오늘도 이야기. 고기 사러 가나 봐. 자, 익명입니다. 신개념 사자성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남자 조카 이야기예요. 늘 밝고 명랑하지만은 뭐랄까 약간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 아이죠. 아무튼 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대요. 저희 언니는 정말 들뜬 마음으로 꽃단장을 우랄랄라 하고 반에 갔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제각기 손을 번쩍 들고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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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으이, 시끄럽다! 그만해라! 노래한다! 미친 사람! 여러 가지 웃긴 답들이 나왔고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조카가 번쩍 손을 들길래 반가워서 뭐라고 하나 들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인가? 아빠인가? 언니는 얼굴을 가리고 본인 아들이 아닌 척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연어도 아닌데 귀소 본능이 강해요. 연어도 아닌데. 사람이 다 그렇죠. 귀소 본능. 집에 가는 거. 거꾸로 가. 아 연어. 네. 네. 태어난 곳을 가지 가지. 네. 술만 먹으면 집에 가요. 그럼 어딜 가? 집에 안 가면.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서 돌아보면 애가 없어요. 갑자기 없어지는구나. 아. 그날은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직전 위로 술자리였는데 친구는 내가 오늘은 얼마큼은 먹고 죽는다 내가 나 집에 안 가 선언했지만 여러 번 그 친구의 기소 본능을 경험한 친구들은 야야 쟤 잡아 지갑이랑 핸드폰 빼서 빨리 아 빼서 못 가게 붙잡아두고 흐드러지게 술판을 벌렸더랬죠. 그런데 또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어딜 갔지? 이 독한 놈 기소 본능 걸어갔나? 하고 다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엄청 쑤시더래요.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더래요. 학생! 이 자전거 버려도 돼? 자전거? 생각해보니 길에서 자전거 하나를 주워 탄 기억이 나더래요. 술 먹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왔지? 싶어서 얼른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고무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쇠바퀴만 덜렁 있는 자전거를 보며 경비 아저씨가 학생 대단했어. 아 불꽃을 튀기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난 서커스 다닌 줄 알았어. 불꽃을 팍팍 튀기면서 학생이 막 오는 거야. 나는 서커스 다닌 줄 알았어. 정말 멋지더라고. 이거 버려도 돼? 그래 막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와 나와서 구경하고 한참을 웃었다고 하네요. 이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렸으면 불꽃이 튀었을까요. 대단하다. 술 취해갖고 전 8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8만원 8만원이요? 아. 8만원입니다 아우 봤으면 좋겠다 그거. 학생 대단해서 뻑불 아우. 어젯밤에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들과 남편의 대화예요. 어젯밤? 네 어젯밤. 따끈따끈한 네. 사연이에요. 퇴근해서 돌아오면 우리 아들은 제 스마트폰부터 냉큼 꺼내 하루 종일 못했던 게임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폭풍 게임질을 하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네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아이 구형이라 게임이 안 깔려? 아이 그럼 게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제 점수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저 우리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게임을 멈추더니 아빠 회사에서 차장이죠. 신입사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마한테 당했네. 아마한테 이제 말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네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